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로 이제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됐거든요. 그래서 애터미 회원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 오롯 비전홀에서 공연을 합니다. 전국에 애터미 1,400여 개의 센터를 대표해서 150명 정도의 센터장님들이 함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. 그 많은 인원들이 노래 한 곡을 가지고 같이 화음을 맞춰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 낼 때 같이 합이 맞았을 때 전율감이 다리에서도 쫙 온몸에서도 쫙 느껴지는 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. 혼자서 소리 나는 게 아니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어우러지면서 작품이 완성된다는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.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게 합쳐져서 실은 정말 아름다운 합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내가 또 섬김으로 인해서 또 이런 모든 부분에 아름다운 또 곡이 만들어진다라는 거, 예. 마음을 모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Even I cannot do it alone, now I feel 100% I can sing together with them and they can also do it. 영화 국가대표 아시나요? 그 주제곡인 버터플라이를 준비했습니다. 그 감동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. 여러분들 옆에 우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함께 거기에서 같이 힘을 내시고 때로는 꺾여진 꽃처럼 아프고 또 쓰러진 나무처럼 좀 초라하게 느껴지고 막 이럴 상황에서도 정말 꿈을 잃지 않고 혼자 모든 걸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 가자. 날아올라 세상이 너
식구들에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혼내지만 할 수 있어. 이 가사가 저희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. 꿈과 희망을 다시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치셔서 애터미를 통해서 멋지게 날아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애벌레가 아주 아름다운 날개를 펴는 성장하는 나비가 되는 멋있는 그런 모험이잖아요. 애터미 회원님들 사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그 열정까지 너무 사랑합니다. 애터미 회원님들 화이팅! 태양처럼